아,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지. 어떤 분이 들어오실지. 왔다! 와. 귀여워! 네, 안녕하세요. 아, 재성 씨가 오기 전에 그 고민을 굉장히... 표정이 하나밖에 없다고 막 그랬었지.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네. 다른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저도 물 한 잔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먼저 언제 오셨어요? 한 2분. 아. 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아, 네네, 네. 다녀오세요. 많이 참아서.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겠죠? 그렇죠. 어, 둘이 어떤 느낌을 가져줄지. 언제 둘이 약간 그래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불꽃 튀었을까?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저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배. 여기네, 여기야. 어? 여기? 여기서 튀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빠. 여기서. 아, 돌려 맞았어. 아, 긴장 너무 돼서 죄송합니다. 아, 저도 긴장돼가지고 청심 먹고 왔어요. 아, 그래요? 저도 먹을 걸 그랬어요. 아, 그래. 저는 32살, 의정부에 사는 웹툰 작가 손재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도서관에서 사서로, 네. 일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동화 작가 하고 있는 차유리라고 합니다. 아, 네. 동화 그리시면, 네. 저랑 같은 맥락이네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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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우시. 어떤 웹툰을 하세요? 저는 장르가 이제 좀 특이해요. 좀 약간 스릴러 드라마 같은 느낌? 좋아요. 로맨스도 들어가 있고. 저도 동화를 쓰는데, 네. 저도 약간 그렇게 미스테리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어? 본명 아니시네요, 여기는? 예명? 아, 예명이 제가 현마담인데, 아, 이 카페 이름이 선다방인가? 같이 비슷한 맥락이네요, 어떻게 보면. 어, 맥락이 계속 비슷하네. 어쩔 수 없어요.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이미 차유리 씨는 응시하고 있잖아.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 눈을 안 피해. 네.